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책이 기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 제목이 민법이 뭐예요? 특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책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강의를 담당하게 될 이름은 이종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민법이란 말이 있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특별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 책자 가기 전에 그 프린트물을 잠깐 볼게요. 자,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자, 맨 왼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부터요? 그럼 맨 왼쪽에 민법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민법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전에 있어가지고 자, 1편이 뭐라고 적혀 있고요.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4편은 친족, 5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법전을 얘기합니다. 1편은 뭐라고 돼 있고 총칙, 2편은 뭐라고 돼 있고요. 물권, 3편은 채권. 자, 4편은 뭐라고 돼 있고요. 친족, 5편은 상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법전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책은 지금 법전입니까? 법전 아닙니까? 책은? 그건 책이지. 기본서지. 뭐가 아니다? 법전이 아니고 법전에 있는 내용을 뭐 한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민법전이란 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 편지가 몇 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5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몇 편이요? 이 5편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손가락을 5개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민법전은 몇 편이다? 5편입니다. 1, 2, 3, 4, 5. 그러니까 손가락 연습하셔야 돼요. 1편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뜻은 있겠지만 지금 뜻은 찾지 마시고 아, 일단 민법은 뭐다? 5개 피시란 얘기예요. 5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5편을 갖다가 학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뭡니까? 쑥덕쑥덕 해놔가지고 또 정리를 해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 2편하고 몇 편이 있어요? 3편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거는 아, 재산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무슨 법? 그 다음에 이 친족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을 거예요. 여기 상속. 요것을 묶어가지고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무슨 법? 그럼 이건 묶는데 총칙은 묶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칙은 그대로 여기다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첫 번째 코스에서 A코스에서 민법전은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지만 5개 되어 있지만 학자들이 모여서 이 B코스에 들어오게 되면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건너오면 해보세요. 엄지가 뭐고? 물권 채권 묶어서 무슨 법? 친족상속 묶어서 가족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개업자 가능성 있는 분들이죠. 네? 자격증 따셔가지고 뭐 장롱에 집어넣든 뭐 하든 어쨌든 자격증을 갖고 있게 되면 언젠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은 재산법을 중개합니까? 가족법을 중개합니까? 재산법 중개지. 무슨 법 중개는 아니다. 가족법 중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범위이고 요것도 시험범위인데 요거는 시험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C에 와서 어디 와서? 총칙, 시험범위, 재산법, 시험범위인데 뭐는 시험범위가 아니다? 그럼 C코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엄지 총칙이죠? 재산법이죠? 이거 왜 접었어요, 이거? 연습해 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손에 잡히는 민법입니다. 뭐에 잡힌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진 것만 뭐다? 시험법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책 목차하고 저 민법전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컨텐츠를 펴보세요. 목차를 펴보세요. 목차. 페이지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제1편 민법 총칙이라는 타이틀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목차 있습니까? 제1편 찾았습니까? 목차. 여러분들은 그 목차를 자꾸 눈여겨 볼 것.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 목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뒤죽박죽됩니다. 공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 목차, 큰 목차길을 걷다 보면 내용들이 저절로 이해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이야기는 지금 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어디 내용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야? 민법 전에 있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 민법 전에 시험 범위가 이거하고 이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시험 범위가 동그라미동그랗잖아요. 그럼 책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책에서는 자, 1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따온 거지, 요거. 민법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기본서에서는 1편을 뭐야? 그대로 따온 거야. 총칙인데 앞에다 뭐야? 민법 총칙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편은 요거 그대로 따왔네. 그대로 따왔어. 2편에서 뭐야? 물권에다가 뭐라고만 적어 놓은 거야? 뭐 법자 적어 놓은 거죠. 물권법. 자, 그다음에 이제 3편을 가봅시다. 3편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전은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로 돼 있어? 계약법으로 돼 있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 하는 얘기죠. 법전은 뭐라고 돼 있는데? 왜 책은 채권법이라 하지 않고 계약법이라 했을까 하는 얘기죠. 그죠? 아, 그러면 거기 계약법 위에다가요, 이걸 써주세요. 채권법이라고. 계약법 위에다 쓰셔야 돼요. 더큰 글자로. 뭐하고? 채권법. 자,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채권법 안에 들어가서 시험 범위가 있는데,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채권법 안에서 계약만 관련된 것만 시험 범위예요. 뭐만? 3편이라는 법전에 들어가면 채권법에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계약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요거 갖다 따는 거예요. 끝났죠? 그럼 시험범위 다 정의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4편은 뭐라고 돼 있어? 이거 관계없잖아. 이건 뭐가 아니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 제목이. 그죠? 그럼 4편은 뭐냐? 4편은 뭐냐면, 뭐라고 됐으면 제목이? 책이? 민사특별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책 제목이 뭐예요? 아니, 책 제목이.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1편, 2편, 3편이 뭐가 되고, 여기 뭐가 되고, 여기에 이제 책 제목에 민법이라는 타이틀로 돼 있는 거고,
4표는 뭐예요? 민사특별법이다. 민특이다. 그런 얘기예요. 민사 뭐다?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민법 읽으실 때는 이 말을 꼭 붙여서 읽는 연습하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섯 글자로 맞춰드린 겁니다. 책 제목을 다시 보세요. 글자가 보입니까? 책 제목이 뭐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읽어요? 일반법, 민법 더하기 뭐다? 민사, 특별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민법에서 34문제가 출제가 되고 민사, 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도록 돼 있다. 총 몇 문제 그래서? 40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일반법, 민법 이걸 열심히 하게 되면 민사, 특별법도 더불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린 거야, 책. 그러면 자, 기본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뭐 이제 프린트물을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민법 전 해서 1편, 2편, 3편, 4편 있고요. 5편까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제 1편 나와 있죠? 네? 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원래 민법 총칙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권리, 주체. 두 번째가 객체. 세 번째가 자, 요거는 결국 왼쪽에 있는 1편 총칙 있죠? 그걸 한번 분류를 해본 거야. 분류해본 겁니다. 그래서 총칙은 1편 총칙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에 관한 것이다? 주체. 그죠? 그럼 주체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응? 주체는 두 가지가 있네. 뭐하고 뭐? 그러면 주체가 자연이라고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총칙은 여러분들이 엄지를 한번 펴보세요. 피시면 마디가 두 마디 있을 거야. 다 대입하세요, 그대로. 주체는 뭐가 있다? 자연인 법인. 자, 두 번째, 권리, 객체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과 부동산. 자, 그럼 거기 잘 보시면 번호가 몇 개 있어요? 세 개. 세 개네. 1번이 뭐하고 뭐에 가는 거? 부동산과 동산 딱 돼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주물과 종물이 있다. 세 번째는 원물과 과실이 있다. 뭐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객체입니다. 마디가 몇 마디? 대입하세요.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주체, 객체. 그럼 눈치챘을 거야. 변동은. 변동은 뭐라고 돼 있어? 변동은 세 가지 있네. 뭐라고? 발생하는 것. 응? 변경하는 것. 그 다음 뭐요? 소멸을 뜻한다. 그러면 세 번째 손가락 펴면 되겠네. 변동은 뭐다? 발생, 변경, 소멸. 자, 이 총칙, 주체, 객체, 변동 중에서 네?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된 얘기는 그 잘 보시면 여기 선이 보여야 돼. 사실은 지금 선이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지금 보입니까? 권리 변동만 이렇게 점점 박스 돼가지고 우측으로 올라갔지. 그럼 지금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순서가 프린트물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맨 왼쪽이 민법전 편제가 있고
그 중에 우측 화살표가 가지고 테두리가 좀 얇아지죠.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테두리가 짙은 거부터 넓은 거부터 얇은 것들이 가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 1편 총칙에서 변동만 시험범이죠. 예? 그걸 우측에 쫙 붙이니까 파트 1 민법 총칙 나오죠. 그러면 책자의 기본서 책자의 컨텐츠 있죠. 목차 있잖아요. 거기 장만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 총칙이 뭐부터 시작됩니까? 권리 변동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근데 권리 변동이 뚝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객체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변동 주체 객체 변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시험범은 권리 변동만 시험범이야. 뭐만? 그러면 주체 객체를 모르고 완벽히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익히지 못하고 변동을 공부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중요한 기능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그 변동을 책자로 가보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손에 잡히는 민법 밑에 박스 두 개는 책의 기본서 얘기가 아니죠. 네? 기본서 얘기는 우측에 뭐예요? 파트 1 민법 총칙이죠. 그죠? 자, 그 중에서 1장, 2장, 3장만 갖다 밑에 내려놓은 거야. 몇 장, 몇 장, 몇 장이요? 1장, 2장, 3장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 뭐다? 3장까지가 제 오늘 목표예요. 어디까지가요? 3장까지가 목표입니다. 자, 책을 보니까 책이 거의 줄여서 한 700페이지가 됩니다. 몇 페이지죠? 이것도 책을 줄인 내용입니다. 다이어트한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이름은 없습니다만 제가 책을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딱 펴가지고 서문을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문을 읽어봤다? 읽어보지 않았다? 서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자, 그 서문에서 제가 그 힘들 때 가장 많이 읽는 시가 뭐냐면 거기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서문에 우측에 보시면 맨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구상 시인님의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꽃자리라는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뭐다? 꽃자리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꽃자리에서 연꽃이 피듯이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성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책이 3번, 3번 반복이 됩니다. 몇 번요? 3번. 1월, 2월 한 번 반복, 그 다음에 3월, 4월 반복하고 5월, 6월 반복을 해. 그러면 책을 몇 번? 3번 코스로 순환 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책을 보는 순간 한 번에 뭐 하려고? 다 이해하려고 그냥 뭐야?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접합니다. 근데 처음 열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요즘 뷔페 가시면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수십 가지입니까? 좀 비싼 데 가면은 에? 일요일에 가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안 돼. 수십 가지가 있어. 그럼 들어가 가지고 거기 A코스, B코스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걸 다 먹겠다고 다 접시 담아가지고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미련 곰탱이지.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잘 못 조절을 못해가지고 뭐야? 갖다 놓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미안하니까 뭐야 다 우격다짐을 먹다가 나중에 뭐야? 괜히 갔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자주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이 요령이 생겨 어떻게 돼요?
골라서 먹을 것만 딱딱 먹는다고. 그러면 이게 부패란 말이야, 이게. 뭐요? 그 부패면 몇 개만 골라 먹으면 돼. 몇 개? 아니, 몇 문제가 나오니까. 40문제가 나오니까 몇 개만 골라 먹으면 돼. 근데 40개를 갖다가 석 달에 나눠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1, 2, 3, 4, 5, 6개월이구나. 6개월에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한 번에 먹으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먹어. 먹긴 먹는데 머릿속에 막 우격다니 집어넣는데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야. 천천히. 소화할 만큼 뭐야? 천천히 드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건너갈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중간중간 건너면 내가 먹을 것만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1월, 2월 달에 요 정도 먹고 3월, 4월 가서는 1월, 2월 달에 안 먹었던 것들 있죠? 또 좀 먹어보고 5월, 6월 달에 가서 뭐야? 진짜 이상한 것들 먹어 한번 먹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얘기야. 그럼 천천히 스텝 하면 된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야. 근데 너무 뭐 하다 보니까 욕심내가지고 처음에 다 먹으라니까 먹으라니까 먹긴 먹는데 배가 아파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1월 2월 달은 제가 이 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틀을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자 파트 1이 민법 뭐라고 돼 있어요? 총칙돼 있어. 그럼 거기 제 1장이 뭐고요? 권리변동 일반이고 제 2장이 법령이고 3장이 의사표시죠. 자, 그러면 4, 5, 6장 상관없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책에서 부패를 먹을 때 처음 것부터 먹을 필요는 없잖아. 중간 건너가서 내가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먼저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 기본서에서 제일 먼저 네? 출발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요? 이 출발이 자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펴시면 18페이지는 책은 몇 페이지부터 시작되지만 여러분들 부패에서 중요한 요리가 맨 앞에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 숨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은 여기가 맞지만 실제 가서 먹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 파트는 파트입니다. 그 페이지를 잘 가십니다. 출발은 34페이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몇 페이지를? 출발은 몇 페이지다? 34페이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34페이지. 일단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제 3절 돼 가지고 뭐라고 돼 있다? 법률행위 뭐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행위의 뭐다? 요건이란 말이 있어. 이게 총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뭐라고요? 그러면 절 있죠, 절. 예? 그럼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예? 먼저 영어로 뭐로 되어 있고 파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파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일명 편이야, 이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순서가 뭐냐면 장이야, 장. 뭐라고요? 그 다음 밑에 뭐야? 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장을 갖다가 영어로도 뭐라고 적어놨어? 이렇게 적어놨어. 뭐라고요? 에? 차트라고도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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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게 뭐야? 파트, 챕터, 그 다음 뭐야? 절. 그러면 거기 있는 제 3절은 챕터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봐야지, 뭐. 3절 있으니까 2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야? 1절도 있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챕터 2 있잖아, 2.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의 요건이 됐으니까 법률 행위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지. 뭐요? 제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법률 행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률 행위니까 제가 몸으로 웬만한 표현해. 법률 행위는 자, 손펴 보세요. 자,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이걸 단독 법률 행위. 그다음에 두 개가 마주치는 게 있어. 쌍방 법률 행위. 그다음에 나란히 가는 게 있어. 합동 법률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 31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기본 요령만 기억하는 거예요. 31페이지 가시면 거기 표시가 돼 있죠. 표가 하나 있어. 그럼 거기 단독 행위가 있고 계약이란 말 있지. 표에 표 계약 있잖아. 그 계약이 바로 뭐냐면 쌍방 행위. 쓰지 마. 왼쪽에 제목이 있어. 1 가로 1번이 단독 행위, 일방 행위. 가로 2번이 계약, 무슨 행위? 쌍방 행위. 3 합동 행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법률 행위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쌍방 행위는 뭐죠? 양쪽에서 별이 부딪히는 것. 합동 행위는 거기 하여튼 여러 개가 나란히 가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서 세트 명칭이 뭐다? 그러니까 일단 법률 행위가 나오면 몸짓으로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 둘, 셋. 그러면 단독 행위는 법률 행위 소속이다. 네? 맞죠? 쌍방 행위 계약도 법률 행위 소속이다. 합동 행위도 법률 행위 소속이다. 맞죠? 그러면 그 단독 행위, 쌍방의 합동의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 행위란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프린트물에 파트 01을 보게 되면 프린트물을 보라는 얘기야. 전체 목차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총칙에 전체 나와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용어가 뭐야? 가장 많이 반복된 이유가 뭐냐고요? 전부 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글자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이 용어가 없으면 거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 법률행위라는 이 용어가 없으면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적어야 된다고. 그럼 글자가 자꾸 어때? 글자가. 제목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제목 길어진 걸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세트 명칭을 적어놓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버거킹, 맥도날드 가서 주문할 때 품목 가격표에 다 있어 없어? 근데 세트 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세트 메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선택해야 돼요. 이거 주세요. 근데 뭐가 봤어요? 뭘 할 거 아니야? 또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빕스 또는 아웃 뭐 있습니까? 아웃배? 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먹지만 지금 나이 든 사람 가서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잖아. 뭘 고를지 선택을 못해서 주저하잖아. 그때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뭐 있어? 아니 제일 뭐야? 가장 뭐야?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세 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 그 세트 메뉴란 말이야. 그게 없으면 뭐야? 고를 수가 뭐야? 없잖아. 그러니까 세트 메뉴는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단독 행위, 쌍방 행위, 합동 행위를 몽땅 푸는 거야. 그럼 총칙의 테마는 뭐냐면 시험 범위가 법률 행위야. 뭐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지금? 제목이
법률 행위에 뭐라고 돼 있으니 요건 돼 있으니까 몸으로 하세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참실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일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놓고요. 빰때 그냥 탁 때리는 게 일방적이야. 맞아야 돼. 이거 없어. 근데 계약은 뭐예요? 아니 서로 맞으시잖아. 반대방을 치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립적이라고 쳤잖아. 대립적. 여러분들 서로 마음이 의기투합하면 서로 어떻게 나하고 나하고는 의견 맞으니까 뭐죠? 하이파이브. 그게 계약이란 말이야.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 맞다는 얘기야. 자, 근데 합동에는 나란히 가고 있지. 그럼 뭐라 한다? 평행적. 일단 큰 용어를 띄워놓고 나중에 궁금할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단독행위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띄워놓고 큰 용어를 띄워놓고 나중에 궁금증을 풀어가란 얘기야. 자, 법률행위는 몸으로 표현하세요. 됐죠? 그럼 다시 몇 페이지 갑니까? 34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위에 문장이 있습니다. 34페이지 법률행위 단계 합의 완전 유효하게 법률 효과를 효과 결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하나는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법률행위에서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요건. 무슨 요건? 자, 왜 가로를 쳐놨습니까? 저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데는 이렇게 가로를 묶어놓고 또 글자를 쓰거나 또는 가끔 한자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다른 하나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뭐나 뭐가 되지 않고 무효나 뭐가 되지 않고 취소가 되지 않고 완전 유효하기 위한 요건. 그 뭐죠?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으로 뭐 된다? 구분된다. 자, 그 문장 전체를 박스 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주 오실 때 1월, 2월 달은 자, 초록 색연필을 갖고 오십시오. 초록 계열의 색연필을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문장 중에서 이 문장만큼은 반드시 읽으십시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박스에 놓으세요. 그리고 3월 4일 가서는 이제 연두빛에서 뭐야 조금 더 색깔이 발전된 거, 네? 짙은 거로 할 겁니다. 주황색. 그 다음에 5월 6일은 뭐 한다? 빨간색으로. 그럼 책이 어떻게 된다? 색깔이 들어가죠. 1월 2월은 뭐요? 초록. 3월 4월은 주황색으로. 5월 6월은 빨간색. 그럼 나 여러분 공부할 때 오늘은 무슨 색깔만 찾아 읽자? 초록색만 읽자. 그럼 팍팍팍팍 나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뭐 하자? 안 제가 이제 뷔페 가서 저는 뭐 나중에 뭐 되는 거 없든 다 벗겨놓고 필요한 거 먹자는 얘기야. 그 문장 자꾸 읽으라는 얘기야. 자, 그럼 거기서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그러면 그 글자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무슨 글자?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자, 그러면 밑에 성립 요건 들어가면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을 공부하면 안 되지. 뭐부터? 일반적부터 오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에 세 가지가 있다. 뭐. 당사자 존재, 목적, 내용의 존재, 3. 의사표시 존재라는 세 가지 요건을 필요한다. 1, 2, 3번 있죠? 예, 그 부분을 왼쪽에 묶으세요. 1, 2번, 3번 있죠? 이게 뭐라고요? 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을 거야. 일반적 효력 요건에 1번이 뭐라고 됐습니까? 당사자가 뭐 가질 것, 능력 가질 것, 두 번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갖출 것. 세 번째, 의사표시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다시 묶으세요.
그렇고 키워드는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사실이야. 서로 연관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잘 봐야 될 것이 큰 1번 제목이 뭐야? 그거 잘 보라는 얘기예요. 큰 1번 제목이 뭐죠? 성립을 예쁘게 동그라미 하시고 성립. 다음에 가로 큰 2번은 뭐죠? 효력이지, 효력. 에? 큰 2번. 효력 있어요?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반대 표시를 딱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성립과 무엇을 구별해보자? 효력을 뭐 해보자? 구별해보자. 글자를 놓치지 마세요. 자, 성립하고 뭐하고? 효력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연습해보자는 얘기야. 자, 성립과 뭐에 가는 것? 효력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무슨 효과? 이건 뭐 상관없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하겠네. 뭐라고? 자, 성립 요건에 있는 것이 세 가지죠. 그죠? 그러면 성립 요건을 못 갖췄어요. 거기 세 가지가 있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셋 중 하나를 못 갖췄어요. 못 갖췄어. 자, 이따 골라보세요. 못 갖추면, 자, 불성립. 이 말을 써야 될까요? 없을 못자 무효를 써야 될까요? 성립 요건을 못 갖췄어. 불성립이란 단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무효라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글자를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라고 됐으니까 여기. 아니 성립이란 말 있으니까 성립하지 않았으면 아니 불자 쓰는 거야. 불 성립하지 않았다. 아니 불자. 그러니까 무슨 하나 쓰면 안 돼? 그러면 다 갖췄으면 되는 거야. 다 갖췄으면 그래 뭐 했다고요? 성립했다 하면 되는 거야. 성립. 다음 성립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성립한 후에 일로 가는 거야. 일로 일로 일로.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효력 요건. 이거 뭐라고요? 효력. 자, 효력이 없다. 두 글자. 효, 효. 그 무효, 무효. 효력 없다고 뭐라고요? 무효. 그러면 효력이 있다. 유일한 얘기야. 그러니까 효력에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효. 효 이렇게 있단 말이야. 효 이렇게. 그럼 여기 잘 보시겠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무효이다. 맞아 틀려요? 아 글자를 보란 말이야. 성립을 못 갖췄으면 성립하지 않았다는 불성립이 나와야 되지. 뭐가 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와.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이다. 아니지 뭐라고?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무효는 성립 후 문제이다. 무효는 성립 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유효 무효는 어디의 문제? 성립 후의 문제니까 어디서는 아니 여기 불성립에서는 유효 무효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하고 무슨 단어만 뚫어지게 쳐다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치 처음부터 먹으려고 그러면은 머리 아파. 그러니까 뭐요? 가장 제일 좋아하는 코스를 딱 세 군데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집어 먹으라고.
그러고 나와버려, 그냥. 커피 맛있게 먹고. 그 나머지 거 나 언제 가서 먹으면 돼, 또? 아, 다음에 가서 또 먹으면 되잖아. 근데 전부 다 욕심쟁이야. 전부 다 뭐야?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어떤 뭐냐면,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다. 작년에 쓰라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1월 달에 뭐야? 완벽하게 했다 해가지고요. 그냥 동영상을 수십 번 뜨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 열의가 어디까지 가야 돼? 시험 볼 때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뭐야? 자꾸 이쪽으로 들어, 이게. 하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재미도 없고. 왜? 가끔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 1강부터 시작되지. 나중에 어떤 사람 뭐냐? 그 강의 편수를 채우기 위해서 든 사람도 있지. 아니, 강의 뭐로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듣는 게 아니고 그 편수를 뭐 하기 위해서? 책에서 억지로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야? 천천히 하라, 천천히. 지금 얘기했어요? 무슨 글자고 무슨 글 찾아요? 효력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박스 친 문장이 있었지? 네? 거기 법률 행위가 저기서 맨 마지막에 다른 하나는 일단 성립한 법률 행위가. 자, 그 무슨 행위가? 성립한 법률 행위가 뭐라고 됐어? 무효나 뭐가 되지 않고? 취소가 되지 않고 완전, 거기 보세요. 무효란 말 있지? 유란 말 있지? 허? 근데 무슨 단어가 신경이 자꾸 짜증나? 취소란 용어가 이게 뭐야? 눈에 걸린단 말이야. 무효하고 유효는 딱 떨어지지. 왜? 없을 무. 그러면 취소는 분명히 뭐야, 여기 이 안에 뭔가 있단 말이야. 취소가 안에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정 힘들면 취소는 이 중앙에 있는 거야. 어디 있다고요? 취소라는 것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하시다고요? 자, 취가 한자로 잡을 취야. 소는 뭐냐? 소멸이야. 뭐 한다고요? 소멸할 때 숫자란 말이야. 그러면 소멸을 뭐 하면? 잡으면 일고 간다는 얘기야. 어디로? 근데 뭐를 잡지 않으면? 내가 소멸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야? 그 취소는 어디로? 왔다리 갔다리. 자, 힘들면 일단 오늘 기억해요. 취소는 어디와 어디 사이?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뭐를 잡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파트 1을 봐봐. 프린트물에 목차 있어요? 목차 있잖아. 그러면 취소란 단어가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5장 있지. 법률행위 무효와 뭐라고 돼 있어? 취소야. 이게 뭐냐? 우리가 뭐를 이렇게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소스 이렇게 이게 소스 이렇게 묻혀 먹는 게 맛있죠? 소스 이렇게 먹는 게 있잖아.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소스? 무효라는 소스가 있고 취소라는 소스가 있어. 그렇게 먹을 때 무효라는 소스를 찍어 먹어야지 맛이 있는 거 있고 어떤 건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칙은 비밀은 거기야. 그러니까 출발은 몇 페이지지만 나중에 마지막 종착역 어디다? 그 5장의 무효하고 뭐야? 취소.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총칙의 비밀이야. 별거 없어. 그러니까 무효 소속인지 무슨 소속인지 취소인지 일단 연습해놓고 자꾸 그게 왜 그럴까 좀 궁금해하시면 그게 나중에 뭐야? 아니, 궁금해서 나중에 그걸 이해했을 때 깨닫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세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상하라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취소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요 사이 있는 거야. 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지금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요? 이 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연습할 수 있죠? 출발이 몇 페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무슨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몇 페이지를 딱 표시해 놨다가 34페이지. 아, 하나 더 제안할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독서대를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뭘 사가요? 집에 가다 독서대를 자기 공부하는 책상은 있는지 모르겠네? 설마 식탁 갔다가 책상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예? 안 되면 책상이 없으면 가시다가요. 조금만 가시면 이렇게 10,000원짜리 조그만 책상이 있어. 10,000원짜리 있어. 딱 밥상 하기 딱 좋은 책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갖다 독서 펴놔. 그리고 요번 주 돌아가셔가지고 민법 책을 펴가지고 몇 페이지를 2주단 딱 펴놓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책 어떻게 돼 있어요? 책 다 접혀가지고 저 이 꽂혀 있잖아. 집에 가져간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야. 어떤 사람 아예 책도 안 갖고 다녀. 어디다가? 아, 안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책을 두 권 사. 학원용 하고 어딨냐? 잘하려면요. 다른 게 민법은요. 일주일 동안 펴놓는 거야, 이 책을. 그리고 한 번씩 봐, 아침마다. 총칙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왔다, 자꾸. 그러니까 공부를 머리로 해야 됩니까? 몸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가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금 공부 머리야? 아니면 생활 머리야? 생활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애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또 세금 내면 또 세금 가서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정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주 눈도장 찍는 거야. 딱 10시간을 보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그냥 그 페이지를 펴놓고서 눈도장을 찍어주는 거 있죠. 눈도장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몸에 들어가. 반복의 힘.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하루 종일 민법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야지 공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독서대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섯 과목을 공부하시면 어떻게 돼? 독서대 몇 개를? 방법이야 그것도. 근데 그게 힘들면 독서대 두 개 정도는 넣어라. 독서대 두 개. 1월 2월 달에 내가 어떤 과목을 딱 집중할 거면요. 제일 중요한 페이지를 딱 펴놓고 자꾸 눈처럼 찍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몇 페이지?